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녀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 세워진지가 참 중요하다 그 본문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있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있죠 근데 전제가 무엇이죠? 둘다 말씀은 들어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듣긴 들어요, 행하지 않는 자. 이두 부분으로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기초를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위에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세상의 메시지예요. 너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 너는 안에는 무궁한 에너지가 있다. 너가 엄청난 존재다. 너의 잠재력을 끌어내라. 너무 좋은 메시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은 너무나 좋은 창조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신이 될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죠. 왜 물질 중심입니까? 노아 시대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육체가 나왔어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물질, 돈, 명예.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장세기 11장 성공 중심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허합니까? 자기를 지켜줄 뭔가가 필요해요. 하나님 자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쌓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성공을 쌓아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갔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멈춰라 멈춰요. 모두 다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이제 바벨탑이 쌓여지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자 그게 성공인 줄 착각하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전부이고, 우리의 자식들이 전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람은 언젠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인생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돈과 성공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요. 그래서 성공하고 사업하고 돈잘벌 때는요 견고해 보입니다 근데 경기가 악화되고 뭔가 어긋나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힘들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건축 자재예요. 설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 위에 세워지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서려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잘안 박혀요. 그러나 한번 기둥이 박히면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건 너무 쉬워요. 바로바로 바로 그냥 기초가 쌓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순한하고 물바람 뭐 광풍이 무너칠 때는요 무너져 내림이 심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스타트만 2025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요. 한 영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의 그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인척들 고륙전도 대상자 그한 영혼 그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집중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숭배를 시켰는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하게 체험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명을 던졌어요, 불 속에. 그럼 불속에 그림자가 보이겠죠? 근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모양과 같도다. 모양 형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 많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문제가 안 오게 해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관이 순탄한 길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오냐?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오냐?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분이 문제 가운데 불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 문제와 역경을 극복해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죠 액션을 취해야죠 근데 너무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될수록 견고한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25절 보니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어, 많은 성도님들의 영육의 장막터가 빠르게 넓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습관에 따라 새벽마다 잠자기 전에 정시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당연히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요청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하는 그거는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 전혀 안해 그런데 만나는 사람보다 기도 부탁은 잘해 내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그 합심 기도, 중보 기도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해야 할게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게또 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하셨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요 언약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 777 기도, 393 기도, 우리가 너무 기도할 수 있게 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의 질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의 양이 쌓여야 돼요. 아, 중원부원 해가지고 그거 뭐 기도입니까? 아, 그거에 말, 맞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기도의 양은... 기도의 습관이에요. 불에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발등에 불이 조금씩 떨어져야 돼. 요한 달에 한 번씩. 그래야 우리가 계속 기도해 될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진 안 떨어지든 예수님과 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책에서도요. 습관을 통해 외주를 주라. 우리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또 새로운 습관이에요. 새로운 습관이 제일 힘들어요. 기도 습관이 안 되면요. 이 기도를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안된분들인데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아난 기도의 사람 되고 싶다. 아성령 충만하고 싶다. 근데 기도가 잘안 되네. 그 제가 딱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기도하기 집중이 잘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십니다. 기도 시간에. 그리고 또 이제 큐티를 하십니다. 쓰고, 밑줄 치고, 또내 생각을 쓰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거랑 내가 눈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축도 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묵상하고 성경 구절 암송도 하고 근데 강단 말씀을 보고 아이 말씀 을 주저지 눈을 갖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 안 나면 또 보고서 확인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육 간에 장막 터가 넓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 게 중요해요. 아니 아침에 우리 찬양을 뭐 그냥 부르짖도록 빵빵 쓸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 저녁에 기도하는데 아,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금요기도 때 모일 때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대교구 전도 원내스에 날 때도 모였을 때 우리 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모였을 때 그때 당연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이게 안 나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요, 평상시 아침에 저녁마다 내가 정식 기도 시간이 뭐야 됩니까? 내 귀에 내가 들릴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 귀에 내가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요. 왜 내가 했으니까. 시0편 77편 1절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머리가 몇 개인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처절해집니까? 언제 간절해집니까? 우리 인생의 플랜 B가 안 보일 때 플랜 B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말고 뭐 이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말고 플랜 C, 플랜 D 자기 생각의 계산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소사할 구멍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플랜 B가 없는 상태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저절해져요 그때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사단전 이장의오순절 마가다라 방의 기도예요.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한 큰 핍박입니다. 그들은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장 14절. 오로지 기도의 힘뿐이라. 그러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3천 명, 5천 명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스타트만 20위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